키움 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관련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갑자기 우한 폐렴 이 이슈가 이제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도 중국 쪽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연초에 중국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살아나면서 게임주 역시도 그에 대한 이제 좋은 흐름도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한 폐렴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요. 관련된 중국 소비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게임주 역시도 이에 관련되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게임은 영향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느낌으로 보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반대다. 영향이 오히려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안 나올 테니까. 네, 실제로 이게 살펴보시면은 게임과 관련돼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과 관련이 높습니다. 외부 여가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되어서 게임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여름에 보시면은 여름 휴가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쪽이 생각보다 매출이 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이럴 때 이제 다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들을 다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4분기와 1분기 초기에 성과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 3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점에서 비춰봤었을 때 실제 우한 폐렴이 이게 더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관련되어서 게임과 관련된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부 쪽과 관련된 활동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외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게임 쪽과 관련된 소비 여력도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돼서는 이게 오히려 늘어나면서는 오히려 대응주, 대체제로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올랐던 중국 관련 주들에 대해서 주가를 많이 이제 눌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을 감안해서 봤었을 때 중국이 열리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우한 폐렴과 관련 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월 방문 이전까지 어느 정도 그런 모멘텀들이 지속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었을 때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기회에서 한번 매수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공연 예전에 이제 판호들이 어느 시점에 막혔나 살펴보면은 예전에 중국 쪽에서 공연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막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임이 막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봤었을 때 공연과 여행이 풀리면은 그 다음이 이제 게임 판호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이제 아무래도 앞에 것들이 실제 풀리는 모멘텀들이 이제 약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더 커졌을 때 게임주와 관련된 모멘텀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비해서 중국 게임 시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이 막힌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시점 사이에 대략적으로 그 시점보다 40% 50%는 더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은 1위 매출이 1위를 달성했을 때 매출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50%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국내 게임들이 출시를 했었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고 더불어서 예전에 비해서 중국 게임과 경쟁 강도도 낮아졌습니다. 작년도에 판호를 받은 게 대략 2,000개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2017년도에 판호를 받았던 게 전체적으로 1만 개 정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5분의 1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게임 같은 경우에 경쟁 강도가 좀 낮아졌고 매출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공할 경우에는 이익이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게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집중해서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자판호, IP를 활용해서 중국 거에서 개발하는 그런 게임을 이제 보통 공급하는 IP 업체는 위메이드와 그 다음에 웹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자판으로서 대기 중인 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은 사막의 PC 버전과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이 둘 다 외자판으로 대기하고 있어서 그 네 업체가 거의 대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른 NCSOFT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타 업체들도 주요 게임들이 그러면은 중국 쪽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더 메리트가 높다. 그래서 상위권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NCSOFT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업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제 예전 작년에도 이 업체를 말씀드렸었는데 NCSO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는 이제 리니지 2M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면은 올해는 리니지 2M이 성과가 나왔고 그거에 따른 이익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NCSOFT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하반기 쪽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메리트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기타 쪽과 관련된 모바일 게임이 이번 4분기 때 급증하게 됩니다. 대략 한 150억 정도가 급증하는데요. 지금 관련된 리니지 2M과 관련된 매출이 40억 정도, 그 다음에 리니지 M과 관련된 매출이 20억대 초반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의 일매출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기 반영 반영되는 1분기 시점부터는 이제 매출이 크게 더 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매출만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대 숫자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 역시 이제 2분기 때 들어서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분기 때만 1700억, 그 다음에 1분기 때는 2000억대 레벨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2000억대의 이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계속,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는 점을 좀 추정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NCSO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CSO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에도 꾸준히 올라왔었고 특히 이제 그 올해 해가 바뀌면서 또 추세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여기도 이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초에 너무 단기적으로 또 오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실제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쯤에서 변동성이 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간 상반기 때 좀 머물 것 같고요. 하반기 쪽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 뭐 약으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상반기는 좀 약하지만 하반기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쪽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불소2라고 할 수 있는 신작 모멘텀이 내년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리니지2M의 해외 진출이 또 이제 하반기 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특히나 더 모멘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NCSOFT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해외과 관련된 그런 성공 사례가 아직 없다라는 점인데 특히 모바일 쪽에서 그래서 모바일 쪽과 관련된 해외 성과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하반기 쪽과 관련된 기대치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NCSOFT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러한 모멘텀들에 따라서 하반기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하반기에 성공하게 되면은 내년에도 똑같이 더불어서 좋아지는 그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주가 레벨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CSOFT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어때요? 네, 지금 오히려 보면은 미국 나스닥 쪽에서 IT 관련된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NCSOFT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얘는 이익 베이스 확실하게 크게 업 그레이드 거의 전년 대비해서 올해 두 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더 있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만약에 나스닥의 주가가 흔들릴 때는 네이버나 아니면은 카카오보다는 NCSOFT가 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분모 쪽에 있는 이익의 실제 데이터들이 계속 커지게 되니까 네. 밸류에이션은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